오리지널 K 라디오 최파타 토크쇼 캐파타 초대석. 파도를 감추고 있는 고요한 바다 같은 느낌의 배우 김윤석. 파도가 친 뒤에 더 견고해지는 모래사장 같은 느낌의 배우 정재영. 멋진 두 분이 이 연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줄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로 뭉쳤습니다. 믿고 보는 배우 김윤석, 정재영 씨 최파타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정말 기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니 김윤석 배우님. 네.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예. 늘 최파타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예, 너무 막 제 어깨가 으쓱으쓱합니다. 네. 제가 네. 저도 이게 여기가 편한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재영 배우님은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론. 그러니까요. 예. 예, 제 마음으로는 한 10번 출연했던 그러니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꽤 예. 친한. 그렇죠.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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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도 같이 연기도 같이 하고. 예. 그러니까요. 자, 우리 김윤석 씨는 2년 만에 만나고 정재혁 씨는 최파타 첫 출연인데, 자 먼저 우리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김윤석 씨 예,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최화정의 파워타임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예, 드디어 한 2년 만에 또 모가디슈에 이어서 노량을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정재영 씨. 네. 예, 안녕하세요.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예, 명나라 장수 진린 역을 맡은 네. 예, 배우 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두 분이 이렇게 스웨트셔츠를 입으셨는데 하얀 셔츠인데 그냥 까만 부끄시체로 노량. 예. 죽음의 바다. 아, 뒤에도. 오, 두 분이 같이 뒤를 돌아주시고. 아이고, 12월 20일 대개봉 딱 써있네요. 그럼 이거에 온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 다 이걸 입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만 입으시면. 그렇죠. 아, 선택받은 사람. 와, 입고 싶다. 아, 근데 두 분이 이걸 딱 입고 들어오시니까 무슨 MT에 오신 것처럼 네. 뭔가 신선하고 청년 같은 소년 같은 느낌이네요. 네. 뭐 오늘 추우시니까 겉에 윗옷은 좀 입으셨죠? 코트 네, 같은 거. 예. 예, 안 입었습니다 저는. 아, 그랬어요? 추워도, 예. 아, 젊음. 홍보를 위해서. 아니고요. 네, 502사님이 와, 오늘 제대로 홍보 요정이시네요 하셨어요. 윤정별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재영 씨 읽어주세요. 네. 윤정별 씨가. 네. 아, 최파타 끝나고 바로 노량 보러 가려고요. 하트. 오늘 배우분들 얘기 들으면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오늘이 개봉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가 영화가? 목요일도 아니고 수요일에 딱 개봉해서 수, 목, 금, 토, 일. 그렇죠. 예. 요즘은 그래서 불금이 아니라 불목이라고 하거든요. 벌써 이제 목요일부터 딱 느낌이. 네. 이번 주는 예. 또 이 월요일까지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목이네요. 그래야죠. 예, 예. 자, 우리 예, 김윤석 배우님 1067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네. 아, 드디어 오늘 개봉이네요. 친정 부모님과 초딩 아이들이랑 다 출동해서 보려고 예매해 뒀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화 보고 나와서 3대가 나눌 수 있는 대화도 기대되네요. 천만 가자. 그러네. 정말 진짜 친정 부모님 예. 그리고 예. 나 이제 첫 아들들 예. 너무 좋겠네요. 예. 뱃속의 아기까지. 아니 근데 오늘 개봉한 영화 이제 영화 죽음의 바다도 벌써 반응이 심상치 않다고요. 개봉 전부터 예매율 1위, 시사의 반응도 엄청 좋았다고요. 네, 일단 예매율 1위는 이제 한 3일 전부터 네, 시작이 됐고요. 네. 시사회 반응은 저희가 이제 부산 여수 이렇게 해서 돌고 그 전에 또 이제 시사를 했었는데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요. 시사회 이게 종영 시사라죠. 영화 끝나고 나서 네. 시사는 종영 시사를 들어가면 보통 뭐 이렇게 잘 만든 영화 재밌는 영화를 가면 막 다들 와 하잖아요. 예예. 근데 이 영화는 끝나고 이렇게 인사를 들어가면 아직도 그 먹먹함이 이렇게 젖어 계시더라고요. 예,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희도 또 울컥하고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과 미국 동시 개봉이죠?
예, 거의. 어, 나 그런 소식 들은 것 같은데, 와, 이것도 진짜 해냈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K가 붙으면 해외에서 그게 사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긍심이에요. 근데 이 영화의 말로 제대로 K네요. 그렇죠? 그 10년에 걸친 우리나라 최초의 이순신 3부작 프로젝트였어요. 명량, 한산용의 출연, 그리고 이제 노량 죽음의 바다로 이제 종결을 짓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명량은 최민식 씨. 네. 네. 한산은 정일 박해일 씨. 박해일 씨. 네. 그리고 이제 노량 죽음의 바다. 네. 크. 사실 뭐 좀 부담감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유, 맨 처음에 뭐 이걸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뭐 앞선 두 분의 배우분들보다 뭐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런 부담감보다는요. 두 분 앞선 두 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순신 장군님 역할을 네. 배우가 맡는다는 것 자체는 사실 어마어마한 부담감이거든요. 네. 뭐 영광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감독님이 다 계획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량의 이순신의 모습, 네. 한산에서의 이순신의 모습, 노량에서의 모습, 다 다른 모습, 어떤 다 이순신 장군이 안에 있는 그쵸, 모습인데 예. 그 부분을 다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노량의 이순신의 모습이 저도 저한테는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살짝 예고편 같은 걸 봤을 때 김현석 배우님이 엄청 그 이렇게 진두지하는 그런 모습이 그 잠깐만 봤는데도 그 느낌이 이렇게 와닿는 거 있잖아요. 막 진짜 이 가슴속 뱃속에서 막 나오는 그 쥐가 막 호령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고편도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정말 이렇게 우왕청심환 같은 거 드시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그 관객들이 와! 뭐 이게 아니라 먹먹해 갖고 있다는 그 느낌이 저는 그 예고편 몇 장면에서 벌써 스치거든요. 그 김한민 감독님이 이순신 마지막 시리즈에 김윤석 씨를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읽어볼게요. 명량은 불같은 느낌, 한산에서는 물과 같은 기운이었다. 마지막 노량은 용장과 지장의 느낌이 결합된 시너지가 필요했다. 두 가지 모습이 다 결합된 아우라를 가진 배우는 김윤석 배우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와, 그 느낌이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딱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품 의뢰를 받고 바로 이제 이걸 하셔야겠다 생각했어요? 아니면 좀 고사를 좀 하셨습니까? 네, 좀 장고를 했어요. 장고를 시간을 좀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저한테 보내준 그 시나리오 그 책 대본이 너무 뛰어났어요. 야, 이게 만약에 영상에 담겨서 영화화 될 수만 있다면 이건 정말 기념비적인 작품 반드시 봐야 될 작품 하나를 남기겠구나.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 영화를 3부에 나누어서 세 작품으로 하겠다고 했던 그 야망 자체도 너무너무 그러니까요. 대단하고 사실 이런 영화 한 편 찍으면 거의 10년 늙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한민 감독은 30년이 늙었다는 얘기죠. 그러네. 네. 예. 와, 그러면 우리 정재영 씨가 맡으신 역할도 궁금합니다. 예. 아,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조명 연합군의 이제 명나라에서 온 명나라 장수, 수군 대장, 도독, 진린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진린 역. 네. 그러면 역시 여러 가지를 또 진두지휘하고 뭐 사실 이 배 안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네. 예. 그러면 엄청난 그 보통 이제 파도 막 물 이런 거는 뭐 CG도 있겠지만. 근데 다행히 저희는 다 CG 기술이 좋아서 세트장에서 그래도 그 배가 움직이고 이럴 때 그 움직임을 막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계를 만들어서 짐벌 같은 걸 만들어놓고 그 위에 그 큰 배를 다 올리고 그 짐벌 그게 흔들리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네. 와,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갑옷. 이 갑옷이 막 20kg. 그리고 외군 장수 같은 경우에는 30kg 막.
그걸 입고 중심이 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이제 모양 빠지게 네. 막 비틀거리면 NG가 나는 거죠. 이제. 어, 그치 또 그게 네. 또 너무 또 장군의 모습 같은 게 있어야 네. 되는데 모양 빠지면 진짜. 평상시에 운동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네요. 다리에 힘을 빠져주고. 그러면. 정말 힘은 드셨겠지만 그래도 체력이 꽤 좋아지셨겠네요. 하체 근육이. 아 근데 이 자리에서는 네. 뭐 이렇게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는 진짜 윤석이 형님 너무 저 힘들어서. 힘드셔가지고 예, 예. 뭐 촬영하시다가 막 코피 흘리시고. 네. 아, 이건 진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예, 예. 코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어이고. 그래서 진짜 저희도 굉장히 다 진짜 놀랬어요 진짜. 그. 와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근데 요즘 이제 그 뭐 워낙 그 노량에 대한 관심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매율이 3일 전부터 이제 쭉 1위였다는 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앞에 뭐 명량이나 이런 걸 보셨던 분들이 아, 또 어떻게 이게 마무리가 될까 하는 기대감도 많고 그러니까 배우들도 굉장히 고무됐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에. 네, 아, 저희도 영화를 보고서. 네. 물론 시나리오도 되게 좋았고 뭐 이게 좋은 작품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영화를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예.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정말 참여하길 잘했다. 출연하길 네. 잘했다. 아, 이런 생각이 들고 뿌듯하고 이거를 많은 관객분들이 좀 같이 이런 기운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개봉을 하는데 지금 이 방송을 끝나고 바로 달려가고 싶을 정도로 그 느낌이 두 배우의 얼굴에서 막 보여요. 예, 예. 그 최유민 씨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노량해전이 임진왜란 7년간의 전쟁 중 유일한 야간전이었잖아요. 야간씬 촬영하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아 유일한 야간전이에요? 그러면 진짜 다 야간씬이 많았겠네. 그러니까 예. 한 새벽 한 2시부터 다음날 해가 뜨고 난 오전 내내 저 예, 예. 그러니까 밤 새벽 아침 정오까지 예, 예.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밤에서 먼동이 터오고 동해에 해가 뜨고 네. 그다음에 해가 온전히 중천에 오를 때까지 전쟁을 하는데 예, 예. 그럼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 어둠과 그 이 밝음의 예. 예, 이 콘트라스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가 막 뜰 정말 때는 정말 또 햇빛도 내리쬐일 거 아니에요 또. 예. 그리고 해가 떠오를 때는 또 온 세상이 다 붉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장관입니다. 그러네요. 그런 네. 게 또 너무 아름답겠네 그 배경이. 그래서 좀 좋은 극장 큰 극장에서 보시면 아 그러네 네. 이런 아이맥스 이런 데서 네. 보시면 근데 이번에 특히 해상 전투 장면만 100번이래요. 진짜 볼거리가 있네.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일단 명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예. 예. 그러네 그러네. 네. 와 100분 전투 장면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쓰러지더라도 좀 멋있게 쓰러져야겠죠. 막 그런 거. 짐을 갖다 올릴 때. 아, 그 느낌도 있겠네. 그러니까 배우들은 너무 힘든 거지. 막. 뭘 짚지도 못하게. 예, 네. 짚지도 못. 예, 짚으면. 짚으면 그야말로 모양 빠지니까. 네. 눈 깜빡거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아, 눈도 깜빡거리죠. 네.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재영 씨는 명나라 언어로 연기를 해야 해서 시나리오 받고 엄청 고민하셨다고 하는데. 아, 명나라 언어? 예.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명나라 장수니까 네. 아, 명나라 외국말을 예, 예. 이제 모든 대사를 해야 돼서 그 시나리오도 너무 좋고 네. 뭐 또 윤석열님이 이순신 저 장군 역할을 하신다고 예. 하고 뭐 이건 당연히 무조건 참여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걱정이 드는 거죠.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사투리도 힘든데 예. 그래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5, 6개월 전부터 시작을 예. 했는데 아 이게 어떻게 한 마디만 예. 좀 이렇게 맛배기로 라우에 예. 제가 부르는 호칭입니다. 오, 예, 예. 존칭이에요. 예, 존칭. 라우에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아요. 진린이 장군님보다 나이가 2살이 많은 예, 예. 그 존중과 존경의 어떤 노야라고 예, 예. 예. 이거 이제 좀 길게 실제로 나와 있던 네. 나와 있는 이제 그쵸. 고증에 예, 의해서 예, 그쵸 네. 그쵸 네. 이순신 장군님보다 이제 네. 나이가 네. 두 개래 두 살 많고 네. 예 동안이죠 제가 네.
자, 캐파타 초대석 김윤석, 정재영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정말 이 노량 죽음의 바다, 아, 괜히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도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막 빨리 가서 보고 싶어요. 네, 오늘. 예, 예, 오늘 진짜. 예. 아, 진짜 가서 바로. 예. 자, 캐파타 초대석에서 이제 노래 한 곡 들어야죠. 우리 김윤석 씨 추천곡인데, 아까 이 노래 보고, 아, 김윤석 씨 답다라는 생각도 살짝 했거든요. 저 요런 필이 김윤석 씨 가슴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마이클 잭슨,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Love Never Felt So Good. 이건 평소에 자주 듣는 노래에서요? 아, 이 버전을 누군가가 또 저한테 소개시켜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버전이. 예. 예, 좋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시고요. 2부에서도 두 분과의 데이트 이어집니다. 보실 수 있어요? 최화정의 파워타임 2부 시작했고요. 바로 오늘 개봉한 영화입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의 두 배우 김윤석 씨, 정재영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두 분에게 뭐 궁금한 점이나 또 뭐 나 어디서 봤다 이런 목격담도 좋고요. 또 있을까요? 미담 있으면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와, 정말 그 개봉 전부터 예매율 1위로 네, 달리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세요. 노량 죽음의 바다. 고희정님이 제가요? 예. 아, 예. 목소리 많이 듣고 싶어서. 12시 50분 영화 보러 지금 극장 가는 길이에요. 기대 가득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이제 선물 안 없나요? 이런 예? 분. 선물? 네. 아, 드릴게요. 12시 50분 영화 보러 간다고. 사실 원래 우리 작가님은 오늘 조조 첫 회를 예매하셨었어요. 네. 근데 이제 눈이 많이 오고 네. 막 이래가지고 여기 네. 도착 못할까 봐. 네. 의지가 약하셨네요. 그럴 수 있네요. 우리 끝나고 네 아주 단체 관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운드가 좋고 이런 데 가서 보시는 게 좋다고. 네네. 아무래도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니까. 네, 해전이 네. 진짜 100분이 넘어가고 그리고 그런 게 너무 볼거리가 그러니까. 정말 스펙타클하고 이래서 꼭 IMAX나 네. 이런 뭐 사운드 특화된 이런 데서 보시면은 훨씬. 예예. 예. 뭐 두 번 세 번 보시는 분도 많겠네요. 아, 그러시면 또 볼 때마다 이 감동과 예. 감흥이 달라지. 아니, 근데 영화 우리 그렇잖아요. 첫 번 볼 때랑 또 다르고. 네네. 예. 근데 이 노량은 아무래도 집에서 보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거는 진짜 영화관에 가서 봐야 되는 영화다. 그렇죠? 거의 예. 뭐 200% 맞는 예. 말. 우리가 가끔 이제 아 뭐 저거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집에서 봐야지 이러시면 많은데 이 노량은 진짜 영화관에서 봐야 빛을 발하는 그럼요. 그런 영화.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좀 필요해요. 우리가 관객이 진짜 영화관에 가야 되는 영화. 예. 그게 이제 노량. 네. 노량이죠. 노량입니다. 네. 자, 용은 씨가 오. 학교에서 13개 반이 단체로 갑니다. 이분은 정말 이분에게 선물했던 이분은 개인적으로 뭘 드리고 싶은데 예, 예. 우리 고희정 씨랑 용은 씨는 두 분이 선물 원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이. 자, 8233님이 아, 노량 죽음의 바다에 백윤식 씨도 나오시죠. 김윤석 씨와 백윤석 씨는 타짜의 천경장과 아기의 만남으로도 화제잖아요. 두 분의 케미가 너무 기대돼서 노량 보러 가려고요. 아, 아, 타짜의 아기와 청경장을 네. 네, 써주셨네요. 네, 그 백윤식 씨랑 김윤식 씨 작품 많이 하셨네요? 네, 저기 백윤식 네. 선생님하고 저는 이제 한 뭐 거의 이번에 다섯 작품째인데
근데 이분은 정확하게 잘 적어주셨네요. 김윤석, 예. 백윤식. 예. 보통 보면 기사도 백윤석, 김윤식 네, 이렇게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감사드리고요. 예, 선생님 뭐 이번에 그 심아즈, 살마군 심아즈인데 노량에서의 그 명나라와 외에 이제 대장들이 정말로 이번엔 전면으로 튀어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적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노량의 볼거리가 아닌가.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백윤식 씨 그 네. 갑옷이 네. 30kg. 예예. 예.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 큐슈 지방의 그 심아즈 가문이 그 가문의 장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예. 몽수에서 그렇죠. 다 고증을 거쳐서 네. 실제로 예. 일본의 장인분이 만들어서 저희한테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갑옷들이 너무 무거워서 도중에 이렇게 몸 풀어주시는 분도 계셨었다면서요? 네, 가장 힘든 게 이제 목과 어깨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투구가 왜 이게 사극을 예. 하면 이제 그 여성 배우분들이 가체 예. 예 그거 목 정말 맞아요. 목 디스크를 유발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도 투구는 워낙 무거우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스포츠 마사지 하시는 분이 기계를 가져와서 아, 그래, 풀어줘야겠네요. 계속 예, 풀고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정말 배우들의 고생이 예, 아마 여러분이 이제 화면으로 보시면 그게 다 아름다움으로 승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번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할게요. 이제 백윤식 씨랑 김윤석 씨가 범죄의 재구성 타짜 천하장사 마돈나 전우치 그리고 노량 죽음의 바다까지 이어지네요. 예. 근데 이번 캐스팅도 어마어마하네요. 허준호 씨. 네. 예. 저번에 같이 나왔었죠. 예, 뭐가 예, 되실 예. 때. 예. 허준호 씨. 박훈, 김성규, 이무생, 이규영. 와.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 누구예요? 재영 씨였어요? 설마. 아니요. 이규영 씨였나? 뭐 예.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는 네. 감독이었어요. 아, 왜냐하면 감독님. 여기 배우들은 네. 저희들이랑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렇지, 같이 예, 예, 예.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예. 배를 건너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네. 네. 아니 그럼 가끔 이제 밥 쳐와서 식사하실 때 그때도 네. 그치 뭐 촬영이 다른 데서 그렇죠. 하니까 예, 예, 예. 어떻게 밥 차는 맛있었어요? 밥차는 언제나 맛있어요. 예, 함께 먹으니까 예. 뭐 뭐든지 다 맛있게 먹는데 근데 이게 이번에는 다들 밥들을 많이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갑옷을 벗고 막 이래야 돼서 예, 그리고 이게 뭐가 이게 좀 비대해지면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예. 막 다들 막 강팍해진 그러네요. 노량 마지막 결전이니까 예. 처절한 전투니까 다들 강팍한 눈으로 이렇게 예, 옆에서는 막 윤석이 코피 흘리시지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자 강예빈 씨가 아이고 이거 우리 김윤석 배우님이 네. 김윤석님 하면 진짜 명대사와 어록이 많잖아요. 추격자에선 야 488호 너지 타짜에서는 동작 그만 밑장 껴이냐 그럼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도 두고두고 하자 될 묵직한 명대사 있을까요? 오늘 저녁 때 꼭 볼게요. 하하, 감사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라나니 부디 적들을 남김없이 무찌르게 해주소서. 이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이 한 몸 죽는다 한들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장군님이 이게 실제로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게 예. 고증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출정을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뭐 또 너무 유명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것도 예. 하시겠죠. 그냥 네. 예, 예. 입에서 뱉으면 다 명대사예요. 이번 영화에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그게 이제 다 예, 실제로 예, 이순신 장군님이 하신 말씀이고 거기다가 이제 저 윤석 형님이 감정을 입혀서 이순신 장군 님으로 이 환생을 하셔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 그냥 거의 다 명 어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예, 예. 적에게는 없습니다. 아, 적에게는 없고. 그 적에게 알리는 그치, 그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말을 알리지 마라. 왜냐면 이제 우리 아군들의 사기가 우리의 사기 때문이지. 네. 그래 적에게는 누가 알리겠어. 네. 오, 그러네요. 네. 그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아니 근데 지금 김윤석 씨가 그냥
담담하게 네. 했는데도 네. 절이네요. 아. 와, 그러니까 참. 6877님이 아, 두 분 이번 영화 노량의 죽음의 바다도 관객수 공약해 주세요. 100만은 가뿐할 것 같고 500만이나 1000만 넘으면 배우님들과 또 최파타 나오기. 자, 1000만 갑시다. 네, 1000만. 이렇게. 예, 1000만이면 네. 그때 다 데리고 나와요. 예, 다 데리고. 백윤수 씨는 데리고 나오고. 예. 네. 아, 예. 와, 백윤수 씨 진짜 오랜만에 뵈는 거 같아요. 예, 모시고 예. 내가 오겠습니다. 아, 저는 그러면 떡을 할게요. 아. 예. 아, 떡을 할게요. 아니, 1000만인데.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 여러분. 아니, 그리고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아, 1000만. 다. 네. 제가 백윤수 선생님 예, 예. 업고 오겠습니다. 업고. 자, 0045님이 김윤석 배우님 되게 근엄할 줄 알았는데 예전에 최파타에서 보니까 굉장히 다정하고 위트도 있으시더라고요. 정재영 배우님 실제 성격은 어떠세요? 정재영 씨는 어때요? 성격이? 굉장히 섬세하고 순발력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분이 라디오 프로를 한번 진행을 하더라도 아~ 너무너무 잘할 것 예, 같아요. 예, 예. 여러분들 이런 그런 모습을 못 봤을 텐데 저희는 알거든요. 굉장히 위트가 좋고 예, 굉장히 빨라요. 예. 대사도 엄청 빨리 외워요. 굉장히 네? 잘 외워요. 예. 감독님이 천재적이라고 할 정도. 예. 왜냐하면 그 어려운 중국 고어거든요. 그걸 정말 거기다가 감정까지 실어서 사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예. 그러면 정재영 배우님이 옆에서 본 김윤석 씨는 어떤 성격이에요? 그냥 그 이순신 장군님 그 자체죠. 예. 아, 평소에도요? 아, 평소에는 예, 예. 평소에는 뭐 영화를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그 영화 속에 있는 그 캐릭터가 다 다른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맞아. 특히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이순신 장군님 맡으셔서 그런지 조금 더 무게감이 있으신 것 같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예. 사석에서도 그렇고 예, 예. 그리고 진중하실 땐 진중하시고 아, 또 웃길 땐 또 되게 웃기시고 정잡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배우예요. 네. 예. 근데 왜 우리가 이제 한 작품을 하면 그 인물에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좀 오래 걸리십니까? 빠져나오는 게? 저는 빨리 빠져나와요. 아, 빨리 빠져나오세요? 네. 일단 갑옷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와요. 냉정하셔. 냉정하셔. 딱 몰입했다가. 정재영 씨가 조용하고 카리스마 있지만 엉뚱한 매력도 많으실 것 같다고. 엉뚱한 면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요? 네. 아, 제가 눈치가 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공구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 아, 예전부터 정재영 택배짤 유명하잖아요. 사진 다 다운받아서 이모티콘 대신 쓰시기도 하나요? 사진 화면에. 예. 아, 네. 이게 이제 나의 결혼 언정기 장면 중 하나인데 네네. 인터넷에서 택배 왔을 때 신나서 네. 뛰어가는 내 모습이란 짤로 다양하게 패러디가 되고 있는데 알고는 계셨어요? 네네. 예. 아, 예. 되게 풋풋한데요. 예. 예. 그러니까 네. 이런 거 이렇게 뭐 안 써요? 뭐 이렇게 우리 이모티콘 같은 걸로 이렇게 이모티콘은 예 쓰죠 저기 예, 예. 제 거기에 아 지금 쓰고 있어요? 아니 이걸요? 예예. 예. 이걸 어떻게 써요? 그거 만들면 되잖아요. 아 제가요? 예예. 예. 아 전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사진 저장해가지고 이렇게 아, 예, 예. 아 그런 방법은 잘 모릅니다. 쓰세요. 그냥 그 핸드폰에 예. 있는 이모티콘. 아 이거 쓰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박선아 씨가. 김윤석 배우님이랑 정재영 배우님 두 분 다 아이유 팬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여전히 원픽이 아이유인가요? 아, 진짜요? 아니. 아, 저희는 가족이 다 아이유 팬이라서 특히 예. 이제 저희 이제 이제 딸이 아이유 씨 팬이라서 제가 또 아이유 씨 뮤직비디오도 또 예. 네, 제 예. 딸이 부럽다. 안 나가면 안 된다. 야, 너무 좋겠다. 아이유 씨 콘서트는 꼭 가시겠네요. 예, 예 뭐 목숨을 걸고 예, 두 장을 안 뽑으면 저는 집에 못 들어갑니다. 와, 정재영 씨도 아이유 씨 팬. 예, 예, 저는 예. 뭐 예전부터. 예. 두 분이 겹치시네요. 그러네요. 네, 예. 네. 9443님이 정재영 배우님은? 예. 예. 정재영 배우님 학창 시절 꿈이 방송국 PD셨다면서요. TV PD, 라디오 PD 어떤 분야를 꿈꾸셨나요? 그 제가 이제 방송부였었거든요. 예, 예. 그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너무 재밌어서 막연히 이제 그런 걸 꿈꿨었죠. 근데 지금 네. 이제 김윤석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라디오 PD 쪽이 좀 잘 맞는 것. 그때도 방송제 할 때 이런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그 뭐 점심 시간에 네. 뭐 음악 틀어주고 네, DJ도 하고 멘트도 날리고 멘트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방송제 때는 예. 이제 드라마 써가지고 라디오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생방송. 그러니까 김윤석 씨가 맞네. 네. 그런 이력을 모르고도 라디오 DJ 같은 거 하면 잘했을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순발력도 뛰어나고. 자 3466님이 이렇게 멋진 배우분들은 쉬는 날 뭐 하시는지 궁금해요 하셨어요. 정말 궁금해요. 뭐 하세요? 너무 흥미로운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예. 마트 장도 좀 보고요. 오, 예. 아 정말 예 정말 여러분들하고 비슷합니다. 아 마트 가서 장도 보고. 예, 못 봤던 영화도 예, 프로도 보고. 예, 예. 뭐 예능도 보고. 집에서 이제 푹 이렇게. 예, 예, 드라마도 보고 또 애들 심부름도 좀 하고. 애들 심부름. 예. 또 정말 예 이렇게 뭔가 좀 재밌는 뭔가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 딱히 뭐 어디를 가시진 않네요. 뭐. 아, 예, 사실은 그 여행은 되게 그 늘, 많이 늘 다녔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 약간 줄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집안의 가족들이 네. 나이들이 드시니까 예. 이제 같이 움직이기 싫어하시고. 맞아. 전형적인 예, 네, 딱 예. 그런 모습이네요. 네. 예, 재영 씨는 어때요? 예, 사실 저도 비슷해요. 예. 집안일을 하거나 그냥 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제 쉬는 예. 스타일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가끔 너무 좋죠. 네. 예. 마트 가서 장도 보시고. 아, 그럼. 저는 마트 가서 장 보는 걸 좋아하는데 예. 저희 와이프는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거. 취향이 서로 약간 갈려가지고. 예. 그래요, 그래요. 왜냐하면 두 분은 어쩌다 하니까 마트를 가고 싶으신 거고 네네. 부인분은 늘 하시니까 예, 예. 힘드니까 온라인이. 자 강인과님이 네. 노량 촬영지가 주로 전라도 쪽이었잖아요. 맛있는 거 아무것도 안 드신 거예요? 맛집 천국인데. 그리고 두 분은 보통 영화 촬영할 때 맛집은 안 찾아다니시나요? 완전히 찾아다니죠. 아 그래요? 예, 유일한 예. 그 그래도 딱이야. 그 힘든 와중에도 예, 예. 그래도 하나의 그 거기서만 몇 달 정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그렇죠. 여수와 이제 강릉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저는 강릉에서는 뭐 당연히 초당 순두부. 초당 순두부. 예. 여수는 하모. 하모. 예. 예. 그게 하모라고 갯장을 하고 해야 되나? 예. 예. 그거 몰라요. 예. 하여튼 하모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거 하고 여수는 뭐 맛있죠. 맞죠. 그렇군요. 예. 계절에 따라서 또 틀리고. 예. 어때요? 재영 씨는? 저는 예 먹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게 잘 어디가 맛집인지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아 따라가는 거. 예. 아, 그렇죠. 한 사람 말하면 되죠. 어디로 와라. 예. 아니 예. 감사합니다. 자 광고 듣고요. 자 바로 오늘 개봉한 영화입니다. 노량 죽음의 바다. 자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를 그린 영화인데 아 그래도 아 영화 볼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위해서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아 저희가 시사회를 갔는데 객석에 정말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들이 앉은 거는 참 드문 일이거든요. 초등학생에서부터 거의 80, 90 노인분들까지 쫙 보는데 이러면 이런 이 영화는 된다는 이제 사실 신호 중에 하나예요. 네. 예,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후회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가감 없이 그냥 망설이지 말고 영화를 반드시 극장에서 보십시오. 예. 후회하지 않습니다. 연말 최고 선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후회를 드리지 않는데 아, 그 영화 괜히 봤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영화는 진짜 영화관 가서 봐야 될 예. 영화. 제가 윤석이 형을 진짜 오랫동안 알았지만 네.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맞아요. 하시는 건 처음 봐요. 아 이건 진심입니다. 뭐가 드실 때도 이러지 않았는데. 그렇죠. 네. 네. 하여튼 저는 여러분이 많이 많이 보셔서 천만 돼서 다시 오시면 네, 떡을 해갖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우리 재영 씨도 한마디 주세요. 영화 볼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위해서. 아 정말
이제 연말이고 크리스마스고 하는데 이 가족끼리 뭉칠 수 있는 최고의 뭉칠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네. 어디 먼데 가시기도 뭐하고 오랜만에 정말 온 가족이 뭉쳐서 영화 한 편 보실 거면 노량은 정말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후회를 드리지 않는다. 네. 이 말이 너무 와닿네요. 자,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공약 이루어져서 꼭 다시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2부 끝곡은 정작 추천곡인데 BTS의 다이너마이트. 예, 이 곡 추천하신 이유가 워낙 뭐 유명한 노래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영화도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네. 그런 활력이. 영화입니다. 예, 예. 예. 또 군대 영화고 예. 아미 예, 여러 가지로 겹치는 게 많아요. 멋지십니다. 네. 네. 자, 그러면 BTS의 다이너마이트 듣고요. 저는 잠시 후 3부 피식이들과 피식타임으로 함께할게요. 자, 노량 죽음의 바다. 자, 오늘 개봉했는데 여러분 수목금토일 꼭 보세요.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뵐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At all.